자꾸 이러면 서로가 점점 곤란해질 겁니다. 저 다정 씨한테 마음 없어요. 아, 저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저번에 도와주신 것도 있고 대리님이 워낙 말이 없으셔서 그냥 이렇게라도 친해지고 싶어서. 왜요? 네? 왜 저랑 친해지고 싶죠? 전 다정 씨랑 별로 친해질 마음이 없는데. 다정 씨. 네? 이거 왜 금액이 안 맞아? 제대로 확인한 거 맞아? 어디 빵꾸 난 거 아니야?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 다정 씨. 그럼 이때까지 몰랐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거 제가 했는데요. 뭐? 예산서에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아니, 그럼 나한테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이 팀은 보고 절차도 안 지켜? 그때 과장님 병가로 조퇴하셨을 때 차장님이 진행하라고 승인해 주셨습니다. 알았어. 다음부터 나한테도 보고해줘.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곧 있으면 이 팀으로 돌아가지? 네. 아니, 그럼 가기 전에 소주 한잔 해야지. 마음만 받겠습니다. 나도 마음만 준 거야. 가봐. 네. 저 이 대리님. 잠시만요. 이것만 끝내고요. 네. 무슨 일이시죠? 저 커피 사러 요 앞에 카페에 갈 건데 혹시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커피를 잘 안 마셔서요. 커피에는 천여 가지 화학물질이 있는데 그중 20여 가지가 발암물질이거든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네. 다정씨, 내가 진짜 선배로서 걱정돼서 그래. 아니 어떻게... 아니 진짜 제정신이야? 아 깜짝이야, 왜 이렇게 소린지르고 그래. 누가 듣겠어. 아 쏘리. 다정씨, 내가 요즘 수상하다 했어. 언제부터야? 뭐가요? 솔직하게 얘기해. 응? 정석이 좋아하지? 관심 있지? 네? 내가 눈빛만 봐도 그 사람 감정을 알거든. 다정씨, 대학교 다닐 때 뭐 절대 CC하지 마라 이런 말 못 들어봤어? 그게 다 뼈가 되고 털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골라도 고를 사람이 없어서 이게 종속이... 다정씨 진짜 큰일 나.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대리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뭐? 으이그...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그... 다정씨, 그 지금 우리 사이에 거짓말과... 알겠네. 알았어. 다정씨,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 속 시원하게, 그만 솔직하게 얘기해봐. 저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근데 요즘 자꾸 왜 그래요? 종석이 옆에 붙어서 서성거리고 잘해주려 하고. 아, 그게... 이드리님 평소에 말도 없으신데 할 말은 제대로 딱딱 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근데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일도 그렇고요. 뭔가 프로라는 게 저런 건가 싶어서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친해지고 싶고 좀 닮고 싶어서요. 글쎄, 난 별로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야. 난 다정씨가 존중해. 뭐 혹시 알아? 종석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될지도. 아니, 난 별로 보고 싶지 않은걸.
뭐 그래서 진척은 있고? 아니요. 보시다시피.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노주임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자, 남자란 생물은 말이야 그렇게 복잡한 생물이 아니에요. 그럼 남자는 그 뭐랄까 그 심플함이야. 그걸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오늘부터 다정씨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오케이! 대리님, 이거 이게 뭐죠? 페퍼민트 차인데 집중력도 향상되고 심신 안정도 돼서 일하실 때 많이 도움될 거예요. 저 페퍼민트 차 안 마십니다. 왜요? 페퍼민트 차에는 각성 효과가 있어서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제가 잠은 하루에 8시간씩 꼬박꼬박 자야 하는데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네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대리님! 이거 요 앞에 진짜 맛있는 빵집에서 사한 초코우유가 왔는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위에서 살살 녹아.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단 걸 먹으면 안 되세요. 당은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켜서 체내의 지방이 쉽게 쌓이게 만듭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대리님,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역시 피로에는 홍삼 아니겠어요? 제가 체질상 몸에 열이 많아서 홍삼이랑 맞지 않네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열이 많으시구나. 대리님, 같이 퇴근하실래요? 다정씨, 잠깐 얘기 좀 할래요? 그만하세요, 다정씨. 자꾸 이러면 서로가 점점 곤란해질 겁니다. 저 다정씨한테 마음 없어요. 아, 저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저번에 도와주신 것도 있고 대리님이 워낙 말이 없으셔서 그냥 이렇게라도 친해지고 싶어서. 왜요? 네? 왜 저랑 친해지고 싶죠? 전 다정씨랑 별로 친해질 마음이 없는데. 같은 직장이기도 하고 계속 얼굴 볼 사이니까. 같은 직장 다닌다고 꼭 친해져야 할 필요도 없잖아요. 전 일을 하러 회사에 다니는 거지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전 다시 이 팀으로 돌아갈 거라서. 공사 부분은 하셔야죠. 아, 그리고 저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는 중이라 우리 그냥 일만 합시다. 다정씨 마음 충분히 이해됐으니까 마음만 받겠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쎄다 쎄. 어? 보통은 아닌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적이야. 아니 지가 무슨 국회의원이야 뭐야. 뭘 맨날 이렇게 마음만 받겠대? 어? 막상 까보면 뒤에선 다 받을 거면서. 에? 쟤 즐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제가 별로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다정씨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냥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일 뿐이죠. 억지로 친해졌다가 다정씨만 피곤해질 거예요. 다정씨 잊어. 그냥 제가 한 말 싹 다 잊어. 1도 신경 쓸 필요 없어. 뭐죠? 고백한 것도 아닌데 차이니 기분은. 원래 저 친구가 좀 유별나기는 했어. 자기가 친해지기 싫다는데 자기 손해지 뭐. 싫다는 사람 억지로 매달리지 말고 그냥 잊어요, 다정씨. 아이 가자. 내가 쩌는 치킨집 찾았거든? 오늘 끝나고 치맥콜? 또? 또는 무슨 또? 치킨은 영원 불변하다. 몰라? 치킨이랑 영혼 불변이랑 무슨 상관인데. 아,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미영아.
둘이 먼저 가. 나는 할 일이 좀 더 남아서. 에휴, 너나 종성이나 참 인생 각박하게 산다. 이런 게 내 본기들이라니. 에휴, 가자 다정씨. 가자. 치킨 먹으러 가자. 치킨 먹으러 가자. 가자. 나와 쿵짝이 잘 맞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조급할 필요는 없겠지. 친해지고 싶어서 무조건 잘해주기보다 그 사람이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나에게 중요한지를 체크하고 속도를 맞춰가는 게 더 필요할 테니. 인생은 길고 사람은 많으니까. 혜성 씨, 뭐 봐? 오, 수상한데. 직스타에서 뭐 봤어?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보자. 이게 직스타에 올라오는 직장인 썰인데 되게 재밌어요. 이런 게 재밌어? 그럼요. 이게 회사 생활에 도움되는 말도 많고 공감도 돼서 되게 재밌거든요. 아, 특히 이거 막내 사원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도 못하는데 말도 더듬고 소심하기까지 해가지고 보는 내내 제가 다 답답하더라니까요. 아, 이 계정 이름이 김대리인데 저희 김대리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김대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여기 직스타에 비슷한 말도 있고요. 아, 근데 혹시 제가 말 실수라. 어이없네.